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3장 내용이죠. 영상 정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 정합에서는 먼저 패치를 이용한 영상 정합, 좀 더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특징 기술자를 이용한 영상 정합, 좀 더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먼저 영상 정합이 뭐 어떤 것인가? 영상 정합은 두 영상에서 대응되는 부분을 찾고 맞추는 작업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대응되는 부분을 찾는다. 이게 중요한 컨셉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영상이 있을 때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영상, 그리고 또 오른쪽 큰 것이 또 하나의 영상인데요. 여기서 어떤 책 그림이 왼쪽 그림이죠. 그래서 왼쪽의 책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른쪽 그림에서 찾고, 여기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모습으로 있죠. 찾고 또 가능하다면 모양까지, 모양이라기보다 위치 정보죠. 이게 약간 돌아간 각도라든지 크기 정보 이런 것까지 찾아내는 것이 영상 정합. 영어로는 뭐 매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 기술에서 많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물체를 검출하려면 일단 정합해서 찾아야 되겠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찾았다면 또 위치를 찾고, 또 뭐 어떤 물체를 인식하려고 해도 일단 찾아야 되니까 또 그것에 대한 기반 기술, 또 물체 추적과 같은 기술에서도 일단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비전 문제에서 핵심 기반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은 시프트 특징 기술자를 이용한 정합인데, 상당히 한 최근 10몇 년 동안 아주 널리 사용되는 기본 알고리즘에 해당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영상 정합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기 기반이고 또 하나는 특징 기반이 됩니다. 세기 기반은 모든 픽셀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찾거나 위치를 맞추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러한 어떤 영상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왼쪽 영상에서 이 오른쪽 영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모양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이때 모든 픽셀을 다 한꺼번에 이용해서 뭐 이 픽셀 전체와 똑같은 혹은 뭐 차이가 가장 적은 위치를 찾고, 또 모양도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러한 모양 변형은 우리가 7장에서 기하학적 변환할 때 썼던 그런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모양 변형했을 때도 가장 차이가 적은 것을 찾을 때, 뭐 그런 기반으로 그렇게 모든 픽셀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이런 세기 기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상당히 정확한 정합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용되는 데이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은 두 영상의 차이가 적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색깔이 뭐 색이나 모양이 좀 변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모든 픽셀의 차이가 적어지는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변화가 없을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특징 기반인데요. 우리가 12장에서 특징점, 피처 추출, 검출 기법을 다뤘었죠. 그래서 그렇게 특히 선보다는 점 특징점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점을 뽑아서 이렇게 모든 픽셀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특징점에 대해서 대응을 탐색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포인트와 포인트를 매칭하고, 또 다른 포인트와 포인트를 매칭하고, 이렇게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들에 대해서 모두 다 대응을 찾다 보면 앞에 여기에서 그림처럼 전체 대상 물체에 대한 정합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책에서는 보다 좀더 간단하게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 기반 기법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특징 기반 기법 중에는 또 패치 기반 방법과 특징 기술자 기반 방법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패치 기반 방법을 다뤄봅니다. 패치 기반은 특징 기반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 특징점 주변으로, 여기서 특징점은 뭐 균일하게 뽑을 수도 있고, 혹은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지난 시간 12장에서 다루었던 특징점 추출기, 특징점 검출기를 이용해서 얻은 특징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추출된 특징점 주변으로 패치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패치는 무엇이냐면 그 특징점 주변으로 해서 일정한 크기의 작은 영상을 뽑아낸 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로 크기 8, 세로 크기 8, 상당히 작은 크기의 영상을 이제 뽑게 되는 특징점 주변으로부터 잘라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패치라고 하죠. 그래서 각 패치들의 유사도를 이용해서 특징점 사이의 대응 관계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입력 영상 1번과 입력 영상 2번이 있을 때 두 영상에서 특징점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고, 특징점 주변으로 이렇게 패치를 잡고 이 패치끼리 가장 비슷한 패치 찾게 되면 두 영상 전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정합을 얻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패치 사이의 유사도를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두 영상이 비슷하면 비슷한 패치가 많겠죠. 즉 유사도가 높은 패치가 많다는 뜻이고, 그것은 이제 영상 정합이 잘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두 영상이 뭐 변형이 심하다 사이에, 그러면 패치 정합이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모양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치 유사도 측정 방법이고, 가장 간단한 것으로 SAD, SSD, NCC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SAD, SSD, 영어로는 Sum of Absolute Difference, Sum of Squared Difference, 즉 절대값의 차이를 더한 것이 SAD고, 차이의 제곱을 더한 것이 SS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픽셀 값의 차이를 제곱한 것, 제곱하면 SSD가 되고, 절대값을 구하면 SAD가 되겠죠. 값의 픽셀 값의 차이가 클수록 유사도가 낮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런 차이 값이 음수가 더해지면 안 되니까 항상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을 하거나 절대값을 취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X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상 두 영상 크기 가로 크기 W, 세로 크기 H라고 할 때 X와 Y를 모든 이 픽셀 공간 값에 대해서 이제 차이 값의 제곱 혹은 절대값을 더하게 되죠. 그래서 총 W 곱하기 H만큼의 픽셀 차이가 더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유사도 측정 기법은 NCC인데요. SAD나 SSD 같은 경우 그냥 빼고 다 더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전체적으로 두 영상 사이에 밝기가 변했다, 그러면 SSD, SAD 값이 상당히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두 영상 전체적인 밝기 차이를 고려하는 기법이 NCC가 되겠는데요. NCC의 뜻은 Normalized Cross Correlation 해서 Normalize, 즉 정규화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밝기 차이를 같은 선에 놓고 이제 비교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M1과 M2 그리고 시그마1, 시그마2는 두 영상에서의 평균 밝기 그리고 밝기 값의 표준 편차 값이 되고요. 그래서 평균 밝기를 각 픽셀 값에서 뺐다는 것은 평균 밝기만큼의 어떤 평균 밝기 차이의 옵셋을 빼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두 개를 곱한다면 두 개를 곱하고 이렇게 전체 더한다는 것은 어떤 벡터의 내적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곱해서 더한 것이 작을수록 두 벡터 값이 비슷하다 그런 의미가 되고 여기서는 두 패치가 비슷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밝기 값을 차이를 이제 보정해주는 그런 값이 N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치 유사도 측정 기법 함수로 일단 다 구현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calculate에서 앞에 CALC 뗀 것이죠. 그래서 SAD, SSD, NCC 값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그냥 두 크기, 두 영상의 크기만큼 가로 크기, 세로 크기만큼 루프를 돌고요. 그 내부에서 이제 전체 sum 이제 합값에다가 두 영상 픽셀 차이를 계속 더해주면 되겠죠. 상당히 간단한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SSD는 이렇게 차이와 차이의 제곱을 더해주고, 네. 그리고 NCC는 두 픽셀 차이의 픽셀에서 각각의 평균값 쓸 빼주고 그것을 더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표준 편차 값으로 나누어주면 NCC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파일에다가 작성을 할 것이고요. 솔루션 탐색기에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피처 함수 피처 파일들도 여기에 다 추가해 주시고요. 정합 관련 내용은 여기 피처 매칭.h와 cpp 파일에 작성하게 됩니다.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ssd 함수 여기 제곱을 더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sad는 절대값을 더해 주는 부분 있고요. NCC 할 때는 일단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위치하고요. 이때 평균은 다 더해준 것을 픽셀 값으로 나눠주면, 픽셀의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고, 표준 편차는 먼저 분산 값을 구하죠. 분산 값은 모든 픽셀 값 제곱한 것을 더한 것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 구현하고요. 이것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표준 편차 값이 나오죠. 그래서 루트는 여기서 하진 않고 마지막에 결과값을 구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시그마값, 즉 전체 더할 때는 사실 모든 표준 편차값을 나눠주기 할 필요 없죠. 어차피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최종 결과에서만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것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된 이렇게 구현된 NCC, SSD, SAD 함수 나중에 사용하게 되고요. 예, 다음으로 교차 검토라는 것이 있는데요. 교차 검토는 두 특징점의 유사도를 찾을 때 양방향으로 모두 최고의 유사점을 교차해서 검토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1번 영상, 2번 영상에서 3개씩 특징점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때 그러면 유사도 측정 함수 SSD, SAD, NCC 등을 이용해서 왼쪽 영상에서의 1번 특징점으로부터 가장 비슷한 패치를 오른쪽 영상에서 찾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패치가 찾아졌다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픽셀에서도, 두 번째 특징점에서도 찾고, 세 번째 특징점에서도 찾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화살표로 그려진 대응 관계를 결과 값으로 우리가 그냥 쓸 것이냐, 그것은 이제 선택에 달려 있는데, 이것을 그냥 쓰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영상의 패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화살표가 과연, 최고의, 매칭 결과냐, 최적의 대응 결과냐,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번의 1, 2, 3 패치가 있을 때, 1번, 2번 영상의 1번 패치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은 1번이 아니고 2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왼쪽 영상 1번 한쪽 영상에서 찾은 결과 대응 결과와 반대쪽에서 찾은 대응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화살표 짝대기라고 하죠. 이런 화살표가 서로
서로를 가리키도록 대응이 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것을 교차 검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화살표가 갔는데 반대쪽에서는 안 왔다. 그 뜻은 이 화살표가 믿을 수 없는 별로 좋지 못한 대응 관계라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가 반대를 가리키는 이런 관계만 우리가 좀잘 믿을 수 있는 대응 관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도 측정 함수 및 교차 검토 내용을 이제 프로그램에다가 구현해 볼 차례인데요. 먼저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그램 이름은 이미지 매치 영상 정합기라고 하고요. 대화 상자 기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대화 상자의 생김새를 보면요. 이렇게 패치 기반 정합, 이번 시간 다루는 내용, 어떤 유사도 측정 함수를 사용할 것인가,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을 하고 정합 버튼을 누르면 정합이 수행됩니다. 이때 라디오 버튼이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함수가 사용되고요. 각 함수는 유사도 측정 기법을 이제 유사도 측정 함수를 다르게 사용하는 함수들이죠. 대표적으로 먼저 SSD 즉 제곱합을 사용하는 함수를 살펴보면요. 코너를 먼저 추출을 해야 되죠. 그래야 두 영상 입력 영상으로부터 코너를 찾고 그 코너들의 대응 관계를 구하게 됩니다. 코너 추출은 해리스 코너 12장에서 구현했던 해리스 코너를 사용해서 코너를 추출하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얻어진 코너들에 대해서 대응 관계를 검색합니다. 이때 1번 입력 영상의 특징점들을 기준으로 탐색을 하고요. 다음에 찾아진 대응에 대해서 2번 영상을 기준으로 교차 검토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영상의 모든 특징점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가장 유사도가 높은 특징점을 2번 영상으로부터 찾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 유사도값 유사도값이 작을수록 유사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디퍼런스값 SSD 값이 가장 작은 값을 찾게 되고요. 이렇게 찾은 것 값이 어떤 문턱값 기준 보다 큰지 작은지 또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픽셀당 밝기 값이 뭐한50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 좀 많이 다른 패치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사도 값의 문턱 값도 우리가 매개 변수로 입력받도록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무 픽셀 값의 차이가 크다. 그럴 때는 그것을 대응 관계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이 코드고요. 그다음 여기가 교차 검토 부분인데 1번 영상의 특징점으로부터 가장 잘 맞는 특징점을 2번 영상으로부터 찾았죠. 그것의 인덱스가 여기 IDX2에 들어가고요. 그럼 우리는 IDX2, 즉 2번 영상의 특징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유사도가 높은 특징점을 또 1번 영상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영상의 모든 특징점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가장 낮은 유사도가 이 값이 맞는가 그것을 이렇게 검사를 하죠. 그래서 가장 낮은 유사도 값이 이렇게 만약에 더 낮은 유사도 값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1번 영상으로부터 찾은 특징점이 믿을 만한 값이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교차 검토가 실패했다. 이제 값을 찍고 종료하게 되죠. 만약에 교차 검토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 서로가 가장 최적의 대응 관계를 찾은 것이다. 그게 찾아지면 이렇게 드로우 라인 함수로 대응 관계를 직선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때 대응 관계를 표시하려면 두 입력 영상이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수를 실행할 때 실행하는 초반에 이렇게 pas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번 영상과 2번 영상을 나란한 위치에 놓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매칭 using SAD 함수 및 매칭 using SNCC 함수도 사용되는 유사도 함수만 다를 뿐 교차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동일하고요. 다만 NCC는 NCC 함수 값이 높을수록 유사도가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응 관계를 찾을 때 최소 함수 값을 찾는 게 아니고 최대값 NCC 최대값을 찾는 것 그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 함수는 아까 보셨듯이 라디오 버튼 값에 따라서 매칭 유징 SSD냐 NCC냐 뭐 SAD냐 세 개 중에 선택해서 수행되도록 만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 영상이 있을 때 대응 관계가 선으로 찾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예제는 두 영상의 평균 밝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전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SSD나 SAD를 사용해서는 좀 이런 전체적인 차이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 관계가 찾기 어렵고요. 그런데 NCC, 평균적인 밝기 차이를 고려한 NCC 기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잘 대응되는, 얼추 다 대응되죠. 가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선은 이제 잘못 대응된 것으로 찾아진 것이지만 아무튼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대응 관계가 찾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패치 기반의 영상 정확기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